우리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16장 1절을 좀 보십시다. 16장 이제 요한계시록이 거의 후반부를 향해서 가고 있죠.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자, 여러분 지난주 요한계시록 그 서론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은 기록 방식이 순차적인 기록이 아니라 개발식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순서대로 벌어진 일을 순서대로 설명한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늘 오늘이라는 현재 속에서 항상 우리 오늘의 성도들이 부딪히고 있는 현실의 책입니다. 마치 그 요한계시로 가면 마치 먼 훗날 장차 시간의 저 끝에, 그러니까 항상 요한계시록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접근을 하면 그런 해석적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한계시록을 봐야 될 텐데, 이제 재앙의 성격으로는 마지막 첫 장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그랬어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을 얘기할 것 같습니까? 보통 우리가 성전하면 갖고 있는 고정적인 견해가 있어요. 이렇게 건물이 구성되어 있고 모든 시설이 잘 갖추어져서 예배드리는 공간, 하나님께 경배하는 공간을 성전으로 이해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목이 가라앉아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그런 의미의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을 성전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 볼 때는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구의 통치가 시작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곳이, 그 인생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전의 개념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고 시작되는 그런 의미의 장소를 얘기하죠. 또 큰 음성이 나서 그랬어요. 그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자, 여기서 큰이라는 수식어를 주목해 주세요. 이 큰은 뒤에 음성이 붙었으니까 당연히 볼륨 개념으로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큰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이번 주간에 큰 소리가 있었어요. 촛불의 함성일까요? 태극기의 물결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은 확정된 큰 영향력, 절대적인 영향력을 얘기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헌재 재판을 통해서 정말 온 세계가 다 관심을 기울였던, 또 온 국민이 긴장하면서 지켜보았던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 종류의 소리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큰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에서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확정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큰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운드의 볼륨의 개념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고 확정적인 의미를 담은 소리를 얘기하는 거죠. 자, 어떤 소리일까? 성경을 또 볼까요?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랍니까?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네요?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바야흐로 이제 막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심판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훗날 일어날 심판도 물론 이 의미 속에는 내포하지만 사실 이미 이 심판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게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물텀벙 술텀벙 방탕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죄죠. 그런데 그 죄의 대가는 나중에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나중에만 받는 죄의 대가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미 그 사람은 그 죄의 대가를 언제 받고 있는 겁니까?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이미 대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이 땅에서 경영되고 운영되고 있는 이 땅의 상태를 보면 꼭 내가 열내고 불내지 않아도 자기 머리에 숯불을 쌓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많아요. 야, 저렇게 사느라고 힘들겠다. 분노를 내려놓지 못하고 원수 갚는 일이 급급해서 입만 열면 욕을 내뱉고 악담을 하고 항상 사람에 대해서 살의를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그 심령 자체가 뭡니까? 일단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미 그 대접을 이제 쏟는데 어떻게 쏟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여기 이제 새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세 번째 천사까지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천사. 우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진노의 일곱 대접을 어디에 쏟죠? 땅에 쏟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디에 쏟았는가 하면 바다에 많은 것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바다에 쏟는 장면이 곧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 땅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땅. 이 땅은 과연 우리가 이렇게 만지고 체감하고 느낄 수 있고 발을 딛고 있는 이런 물리적인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다 그 진노를 쏟아서 뭐 하겠어요? 성경에서 항상 땅의 것, 땅의 소유, 땅이라고 표현할 때는 세속과 세상을 통칭하는 의미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는 말은 사탄의 권세가 주도권을 가지고 주관하는 모든 것을 통칭해서 뭐라 그럴 수 있다고요? 땅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 콩도 심을 수 있고 벼도 익어서 열매를 맺는 그런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가 활동하는 모든 영역, 그것을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 땅에, 말하자면 그 사탄의 권세가 주장하는 그 땅의 영역에 첫 번째 성경을 좀 보십시다.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비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네. 여기 2절은 세 가지를 좀 우리가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첫째는 짐승의 표를 어떻게 해요?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앞서 우리가 666이라는 대목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로마 제국 아래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 세속의 시스템에 그래서 한 세상 먹고 마시는데 급급하여 신앙의 절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등졌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짐승의 표라는 것은 무슨 이마에 무슨 흔적이 생기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짐승의 표는 그 666이 갖는 의미처럼 로마 제국 아래서 삶의 원리를 쫓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세속의 원리에 얹혀진 사람들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이 결론은 뭐예요? 전부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가 납니까? 대접을 쏟으니까 악한 그리고 독한 종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이렇게 연상되지 않습니까?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예,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 하나님께서 바로와 전 애굽을 심판하실 때 이 독한 그리고 악한 종기의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여섯 번째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으로 대변되는 애굽을 심판하시는 열 가지 그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 여기서 재현돼요. 저희 자랄 때는 그렇게 종기 난 애들이 많았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저였어요. 지금은 아주 피부가 지금 좋지만 제 피부가 이렇게 잡티 거의 없고 괜찮아요. 가까이서 보면 그런데 안 믿겨지겠지만 중고등학교 때는요 얼굴에 성대가 안 보였어요. 뭐 완전히 종기로 뒤덮여가지고 보기에 좀 끔찍했어요. 그것도 막 이렇게 농이 이게 생기는 종기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쿡 짜면 그 알 같은 게 툭툭 튀어나와요. 거울 앞에서 맨날 그 짓을 했어요. 얼마나 흉측해요. 아프고. 그래서 이제 그 이명래 고약이라고 있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듣네요. 예, 이명래 고약이요. 그거를 종이에 잘라가지고 그 검정 그 뭡니까 그거 고약을 묻혀가지고 거기다가 계속 숙성시켜요. 얹어놓고. 그럼 그게 이제 숙성이 되면 쉽게 툭 짜져서 나오죠. 그거를 거의 5, 6년 동안 전 얼굴에다가 지금도 아주 끔찍해요. 그때 연단받은 피부를 해서 그런지 요즘은 별로 그렇게 안 생겨요. 요즘은 뭐 정말 피곤할 때 가끔 뭐 입술 주위가 터지는 정도지 그 3일기에 와서는 긴장이 돼서 그런지 입술 때 잘 안 터져요. 예, 그것도 긴장이 풀어질 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3일기에 와서 거의 입술 주변에 터졌던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종기는 썩는, 썩어 들어가는 종기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이 세상이 인간이 토해낸 모든 영역이 결국은 종말로 썩을 것이라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독한 종기의 재앙은 애굽의 열 가지 재앙 중에 여섯 번째 재앙을 얘기합니다. 출애굽기의 재앙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성경을 좀 보십시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전체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네. 자, 지금까지는 일곱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렇죠? 땅에 쏟았는데 지금은 그것을 어디에 쏟습니까? 바다에 쏟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전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인 것을 얘기해요. 국한된 진노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바다가 과연 성경에서 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세밀히 용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어떤 단어를 우리가 알려면 이 단어가 여러 영역에서 어떤 용례로 쓰였는가를 알아서 최대 공약수를 잡아내는 게 해석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 우선 어디를 찾냐 하면 17장 1절을 보세요. 1절. 1절을 우리 형제들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네. 여기 보니까 많은 무리라는 것은 바다를 얘기합니다. 근데 바다에 누가 지금 앉아 있나요? 큰 음녀가 앉아 있습니다. 이 사탄의 휘하에 있는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군데 볼까요?
15절을 보세요. 17장 15절.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 여기 보니까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뭡니까? 물, 이게 바다를 얘기합니다. 같은 맥락이죠.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20장 8절. 계시록 20장 8절. 저 뒤편에 있는데 8절을 한번 보실까?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네, 그 수가 바다의 뭐 같아요? 모래 같더라. 여기에서도 이 부정적인 어떤 영역과 대상을 소개할 때 바다가 등장을 합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다. 또 한 군데 우리가 확인을 할까요? 13장 1절을 보십시다. 저 앞으로 가서 1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의 왕권을 흉내내는 사탄의 어리석은 짓이죠. 근데 이 존재가 또 어디서 지금 일어납니까? 바다에서. 자, 우리가 생각할 것은 결론, 바다라는 현장은 주로 무엇이 일어나고 활동하는 공간입니까? 어둠의 권세자 분자가 일어나고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기자가 3절에서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어떻게 하더라? 죽더라.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어요. 두 번째 천사가 쏟아낸 진노의 대접을 통해서. 그것은 결국 바다는 이 세상을 상징할진데 이 세상에 하나님 영역으로 넘어오지 않고 그 복음에 순종치 않은 자들은 오전에 설교의 말씀처럼 궁극적으로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소개하고 지금도 그 심판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항상 계시록은 언제나 현재의 책이라는 걸 읽다가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늘 이것은 저 미래에 전보듯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는 책이 아니에요. 이것은 늘 오늘 이 세상이 어떤 속성에서 어떤 심판에 놓여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속에서 뭘 붙들고 있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지침을 전해주는 오늘이라는 현실의 책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성경을 좀 보십시다. 세 번째 4절을 볼까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번에는 자 처음에는 땅, 두 번째는 바다, 세 번째는 어디입니까? 강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 무슨 뭐라고 돼 있죠? 근원에 쏟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피가 됩니다. 물 근원이 망가지면 영원히 물을 그 이후에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의미는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취를, 종료를 선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헬레니즘 시대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우주를 얘기할 때는 항상 네 가지를 염두에 두고 우주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바다, 공기, 땅, 물. 이 네 가지 요소가 헬레니즘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했던 우주의 구성 조건이었어요. 그럼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이제 넷째, 다섯째 재앙이 진행이 되겠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이러한 재앙들이 뭐에 대한 재앙이 될 것을 선언하는 겁니까? 이 재앙은 국한되고 부분적인 재앙이 아닌 전 우주적인 재앙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에 나타나. 그러니까 타락은 국한된 타락이 아니죠. 전 피조 세계가 다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 만물이 다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회복도 똑같이 만물에게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피조 세계도 온전하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울러 자연스럽게 심판도 전 우주적인 심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경을 좀 볼까요? 7절. 16장 7절을 보십시다. 거기 좀 알듯 모를듯한 표현이 소개되네요. 7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치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여기 여러분 읽다가 상식적으로 탁 걸려드는 게 뭘까요? 제단이라는 표현이죠. 근데 제단을 어떤 표현으로 인용을 했습니까? 의인화시켜서 표현을 했어요. 잘 보세요. 7절 다시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아니, 제단은 어떤 장소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이 제단이 뭘 한대요? 말을 한대요. 제단이 어떻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문맥적 배경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몇 절을 참고하시냐 하면 계시록 6장을 한번 넘겨보십시다. 앞으로 계시록 6장. 자, 9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6장 9절. 인을 뗄 때의 재앙의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죠? 제단 아래에 있어요. 이들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원리에 충실해서 살다가 이 땅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에요. 오늘도 그 어느 선교단체에서, 뭐 여러 선교단체에서 매달 발간되는 또 매주 발간되는 그 팜플렛을 또는 월간지를 보내줍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발간되는 그 선교지 소식도 매주 제가 이제 읽고 있죠. 근데 그 오픈도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혹 들어보셨나요? 네, 그 선교단체에서 발간되는 저널인데 그 저널에서는 그게 매년 갖는 통계일 겁니다. 제가 기억하건대 매년 무슨 통계를 내냐 하면 이 지구촌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이기에 박해받는 국가를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그거는 블루리스트입니다.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그 리스트를 보고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지구촌에서 기독교 박해국가로 넘버원이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 두 나라도 못지않아요. 1등이 매년 이 자리를 양보하는 국가, 양보하지 않는 국가가 있는데 노스코리아입니다. 노스코리아. 노스코리아가 기독교 박해 국가의 넘버원을 빼앗기지 않고 있어요. 자,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저는 요즘 부쩍 들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통일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집단이 그 인류 보편적 가치의 행동과 태도의 범주를 넘어갈 때는 그거는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뜨거워졌던 수많은 독재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로가 항상 끝나기 전에 광기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독재든지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이 정권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어요. 북한 내에 그 잡힌 크리스찬의 통계가 여러분 그냥 대충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30만 명. 30만 명. 중국은 이미 1억을 넘었습니다. 장난 아니죠? 하여간 많다 보니까 하여간 그런 통계도 많아요. 중국은 실제 삼자교회를 떠나서 지금도 삼자교회는 철저히 관제 종교입니다. 진정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번에 들어가서 그것을 확인했는데
항상 그 지하교회 성도들 기준으로 할 때 중국은 지금 1억이 넘었다는 거의 확실한 통계가 나와 있어요. 놀랍게도 노스코리아가 30만이에요. 이건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실까요?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절대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아젠다가 많아요. 뭐 다음 세대도 준비를 해야 되고 다음 세대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거기 이제 한 파티션으로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 6층에 우리 그 재정실로 또 소회의실로 쓰던 그 공간을 좀 헐어가지고 건너편 게스트룸으로 옮기고 그쪽에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지금 곧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지금 우리 대청진 우리 팀들 이 모임 장소 때문에 난리 정도가 아니에요. 들어보면 제가 좀 너무너무 속이 아프고 마음이 상해요. 이게 어떻게 좀 이게 대책을 마련해 주나. 그래서 오늘도 임시당회에서 이제 그런 의논을 좀 심각히 했습니다.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아젠다지만은 정말 한국교회가 한국교회의 건강성도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세계 경영의 관점에서 볼 때 저는 통일을 반드시 한국교회가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즘 웬일인지 이 통일 한국 이후에 북한의 주일학교에 대해서 연구하고 글을 쓰고 논문을 준비하는 전문가들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우리 총신에만 해도 그쪽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지금 늘어나요. 이건 뭘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먼저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기 전에 뭘 준비하신다는 얘기일까요? 사람을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절대 필요해서 소유하고 지어야 될 건물도 있겠죠. 건물도 필요하면 지어야 돼요.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준비는 뭘까요? 사람 준비입니다. 다음 세대를 그 영역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그 리스트 10개 국가는 매주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 기억나는 대로라면 북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주로 이제 중동 지역에 많이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거기 중국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10개 국가만이라도 이제 100개 리스트가 쭉 나와 있는데 10개 국가만이라도 끌어안고 그 통일 이후의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지금 북녘에는 이미 공산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그 지하에서 몇십 년씩을 목숨을 걸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오늘 6절에도 보면 9절이 이렇게 돼 있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이들은 그 슬픔을 겪다가 숨을 거둔 어떤 한이 있어요. 한이. 그렇게 수없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리고 그 기도가 지금 제단의 금대접에 담아져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게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이것이 언제 쏟아집니까? 훗날 이 제단에서 그 대접이 쏟아질 때 땅에서 큰 심판의 광경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서 보실까요? 16장을 보세요. 16장. 세 번째 천사의 경우를 볼까? 4절.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여러분, 그들의 눈물겨웠던 그 인생의 보응이 지금 16장에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들의 피를 흘린 만큼 그들이 지금 피로 심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자, 우리 결론으로 다 같이 로마서 12장을 한번 열어봅니다. 로마서 12장 앞으로 넘겨서 로마서 12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 다 같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복수하는 게 깔끔할까요?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는 게 깔끔할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복수를 해도 원수를 갚아도 제대로 하질 못합니다. 우린 다 서툴러요. 그래서 온전한 원수 갚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진노를 누구에게 맡길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는 자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울라. 여러분, 우리가 세월호 문제도 우린 이데올로기도 모르고 진보 보수도 몰라요. 딱 하나, 교회는 슬픔을 가진 자들과 함께 해야 될 마땅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거기에 어떤 주석과 해석도 하지 마세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이 시대 교회가 주님의 명령 앞에서 감당해야 될 이 땅에 고난당하는 형제들을 향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살다 보면 역사적인 억울함, 시대적인 억울함, 개인적인 억울함 많죠. 여러분 각 개인 직장에서도 그 일을 겪겠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을 겪을 거예요. 분해, 도저히 못 참아, 그리고 팔 걷어붙이고 나가서 같이 피를 흘리면 속은 풀릴 수 있어요. 그러나 둘 다 망가집니다. 서로 괴물이 돼버리죠. 나중에는 참 삼키고 감내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때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그 맡기는 방법이 뭘까요?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러니까 난 하나님한테 일러 바칠 거야. 근데 제일 무섭더라고요. 누군지 알겠죠? 응? 제일 무섭더라. 알았어. 여러분들, 저는 그게 신앙생활의 진짜라고 봅니다. 뭐 수틀리면 내가 팔 걷어붙이고 나가서 맞서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이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르는 거를 하나도 흘려듣지 않으세요. 저는 누가 쟁쟁거리면 다 흘려들어요. 알았어. 나도 코가 석자인데 뭐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의 시름을 다
금요일 밤에 갖고 나와서 금요일 밤은 막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째서 쟤 때문에 좀 속상해 죽겠어요. 우리 아들놈 때문에 좀 미치겠어요. 우리 남편, 하나님 손 좀 봐주세요. 뭐, 뭐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 내가.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손 봐줄 거 손 봐주시고 주물러 주실 건 주물러 주시고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